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n 그리고 internal 둘 다 뭐 안쪽에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inside란 단어와 같이 비교한 바 있는데요.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요. in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것에 참여한다. 이러한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in이라는 것은 전치사 혹은 부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internal이라는 것은 일단 전치사 불가입니다.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 안쪽에 위치해 있다. 어떤 지역사회, 기관 안에서 일어난다.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느낌이 좀 달라지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요. internal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기술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선 그냥 편하게 쓴다. 물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다소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단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 두 단어의 예를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put your hand in your pocket.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 주머니 안에 전치사죠. 물리적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럴 때 손이 하나가 되고요. 주머니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손 두 개를 주머니 하나에 집어넣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hands 이렇게 할 수 있죠. Hey, jump in. 야, 타. 이거 익숙하죠? 야, 타라는 것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밖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어떤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 들어와 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동작을 활기차고 아주 그 뭔가 힘이 넘치게 한다 할 때도 jump in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come i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 공간 안으로 들어오다도 되고요. 당연히 참여하다도 되는 거죠. 이는 지난번에 그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요. internal로 나머지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a long, ongoing internal battle, conflict, struggle, war? 네 개의 단어를 그냥 쭉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internal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명사들입니다. 따라서 너 뭐 하냐 이거죠. What do you do? 네가 뭐를 가질 때면 즉 네가 다음의 내용을 겪게 된다면 무엇을 하느냐 이건데요. 길고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즉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battle 전투죠. conflict 갈등이죠. struggle 어떤 투쟁 같은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러한 느낌. 또 war 전쟁 뭐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심한 갈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게 일어나면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conflict를 썼을 때면 이게 마음속의 갈등도 되죠.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도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인터널이 문맥이 없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국내도 될 수 있고 마음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 활용이 필요합니다. Police conducted an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traffic stop. 교통을 막은 것에 대해서 경찰은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internal, 내부에서 일어나는 조사다 해서 내사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conduct라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리죠. conduct an investigation 이렇게 가고요. 그럼 끝에 traffic stop이 뭐죠? 교통을 멈춘다? 이거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흑인들이 무슨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 이럴 때는 뭐 흑인 경찰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는 백인 경찰인데 이들이 흑인 운전자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면허증을 요구하고 그러한 과정인데요. 그러다가 조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내사를 벌였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We should discuss our internal strategy. 우리는 우리 내부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discuss란 단어는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도 다루었지만 about이 없습니다. 그냥 discuss something인데요. 대신에 명사가 되면 discussion about이 되겠죠. discuss, 논의하는데 우리의 내부의 전략이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우리만의 전략. 이러한 느낌, internal strateg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strategy와 tactics,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John is chief of internal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과 수석이다. Chief라는 게 우두머리, 머리죠. 그러니까 내과가 있는데 그 내과 의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죠. 내과. 그럼 반대로 외과는 뭐라 그러죠? Surgery.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 외과 의사를 surgeon.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수석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구분이 명확합니다. In, 그리고 internal.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nternally 조금 고급진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be good, 뭐 잘한다 라고 할 때 at이 붙을 수 있고요. in이 붙을 수 있고 with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